유전자는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불치의 병은 없다.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이것이 뉴스타트의 전부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 생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게 있을까? 그 생기가 아닌 모든 것을, 무슨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내 생명을 의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 그래.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 내 내면이 정말로 긍정적인, 진선미적인, 사랑적인 것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거짓, 분노, 증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변하게 되어 있다. 왜? 내 유전자는 결국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게 돼 있고,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는 결국 우리의 뇌파에 반응하게 돼 있고, 뇌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진실의 에너지, 선의 에너지,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 이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분노, 질투,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데 이런 거를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 걱정이 한때 좀 없다 하면 또 생겨나고 그래. 근데 저도 그 걱정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러면서도 그게 맡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들 걱정 때문에 이 부정맥이 오고 부정맥 때문에 이 뇌경색이 오고 이제 그 걱정을 좀 어떻게 내려놔야 된다. 이 내려놓는 선택이 중요해.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꾸 내 아들이어서 그래. 내 아들은 알고 보면 내 아들이 아니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또
내 뱃속에 하나님이 만들었지. 여러분이 뭐, 아, 한 게 뭐 있어. 여러분은 그냥, 그것만 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내가 내 아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가 돌봐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선택해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맡긴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도. 자, 그래서 결국은 뉴 스타트가 성공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타임 잡지, 타임지 표지를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the choices 선택이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can change 변화시킨다. 뭐를? 너 당신의 유전자를. 네. 자,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 되어 있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저는 지금 고민이 있어, 지금. 지금 30분간을 강의 시간을 준다니까. 그 30분 안에 무슨 얘기를? 제 강의는 막 길잖아. 길고 막 재밌고 막 이런 얘기 나왔다가 저런 얘기 나왔다가 막 배꼽도 잡고 막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30분 만에 그렇게 하기는 뭐예요? 예. 자, 이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키게 돼 있다. 이것만 딱 가지고 30분을 얘기할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만 그 갑돌이나 갑순이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 버스 지나간 뒤에 달 보고 울면 뭐해요? 선택을 안 했어. 선택을 내 행동으로 선택을 딱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 왜 바뀌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의 지배가 되고 있어 지금? 영적 에너지. 예. 정신 차리고 살 것이냐, 잡신에 휘둘리면서 살 것이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잡신들에게 뇌파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고, 그래서 잡신들이 휘두르는 대로 나는 오르락 내리락 막 잡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선택을 확실히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악착같이 뭐를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예. 네, 그렇죠. 자,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는 여기까지 한 얘기는 원칙론이라 그래.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원칙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원칙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해야 돼? 실천 경험이 필요해.
그래야만 이제 아 그렇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는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났는데 제가 1943년생인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만주에서 살았어요.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 그때는 한국이 없고 일본이니까 우리도 그 저도 본래 일본 사람이었다고. 그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이 있어. 있고 말도 일본말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본말이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은 이제 그때가 전쟁하고 있을 때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무렵이야. 43년이면 그래가지고 그 일본 단어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히꼬오키입니다. 히꼬오키. 히꼬오키가 뭔지 아세요? 네, 비행기요. 왜? 비행기들이요. 히꼬오키들이 날아오면 뭐가 터져? 폭탄이 터. 폭탄을 일본 말로 바꾸당는 거예요. 히꼬오키 그러면 또 막 숨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바꾸당 터진다. 그게 제가 43년에 태어나서 44년, 45년 그 43년을 살았죠. 44년을 살았죠. 3년째. 45년째 8월에 일본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 3년 동안이 전쟁 기간이었어. 그래서 항상 히꼬오키가 제일 무서웠어. 히꼬오키! 뭐, 그러면 이제 이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렇죠? 아, 사이렌이 울리고, 뭐, 막 겁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주에서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서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그때 이제 일본이 만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만주에다가 도시 건설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 이제 그 도시 건설하고 또 거기다가 만주에다가 일본 제국대학을 써요. 제국대학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동경제대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대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먹고 뭐를 세웠어? 경성제국대학. 그게 서울대학이야, 지금. 일본이 세운. 그리고 만주를 먹고, 거기에다가 새 수도라고 신경. 그게 오늘날의 장충일 거예요. 신경제국대학을 세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신경대학 장학생으로 뽑혀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그 만주 개척 식민지 개척 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일본 사람들 우리들은 귀족처럼 살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복당한 만주 사람들은 이제 착취당하고 맨날 이제 우리 조선 사람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에 대한 뭐예요? 막 분노, 막 증오가 가득하던데. 근데 후닥닥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주위에 중국 사람들 전부 어떻게 되었어? 일본 놈의 새끼들 뭐요? 다 죽인다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그게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막, 와!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가면 맞아 죽어. 그래서 막 일본 정부가 막 급히 준비한 그 열차, 기차 준비해가지고 타고 쫙 오는 거야. 그 장춘서, 이제 서울을 거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이 아마 한 2, 3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때 소련, 그 스탈린의 소련이 막 참전해가지고, 막 일본,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를 이제 공격한다면서, 우리, 일본 일반인들이 타고 가는 막 이 기차를 막 공격한 기차. 그래가지고 그 열차 칸에 탔던 사람들의 거의 반 이상 3분의 2가 다 죽었어. 그 열차 안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그 막 기관총탄이 들어오니까 막, 배가 터지고, 막, 네, 팔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막, 이거는 생지요. 네, 피가 터지고. 그 속에 태어난 지 2년 3개월밖에 안 되는 상구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한 3일 내지 4일을 지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콱 이불로 덮어가지고, 저는 하나도 기억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했어. 그래서 너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부산에 내려. 그래서 우린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 내리니까 이제 해방됐다고 뭐요. 만세 부르고 광복절이지. 근데 상구는 완전히 기가 빠졌어. 기가 막히다, 기가.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무서워. 그리고 멍청해. 그런 애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왜? 그 소화시키는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소화도 안 되니까, 소화 안 되니까 자꾸 설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바짝 마르고,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지, 애가 놀라서 그렇다. 이제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그 꼬맹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불면증을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는 제가 생생한 기억이 나요. 잠못잔 거. 잠자고 싶어서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건강은 엉망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 그때 뭐,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이 없었어. 그, 이제, 가보니, 어디가야? 한의사한테 데려가.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침을 놓으면 좀 좋아진대. 그래서 이제 침을 찌르는데 기가 발이 나뇨. 더 나빠지는 거야. 아, 이거 침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를 하자? 뜸을 떠야 되겠다. 여러분, 네? 3살짜리가 와, 응. 빗을 놓고 불을 붙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건강이 완전히 바닥이야.
잠도 잘못 자. 그래서 제가 그 6살, 7살 때도 우리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 잠자리만 바뀌었다 해도 못 자. 그럼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다들 다 주무시는데 혼자서 자려고 99, 98, 97, 96. 자꾸 이렇게 잡생각이 드니까. 그 이제 집중하려고 95, 94, 94. 그러고 잤어요. 그 나이에. 그래서 참, 제가 일평생 그렇게 잠을 잘못 잤어.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때는 국민학교 보냈죠. 가도 이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멍청하고, 그러면서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 수도 없고, 막 그리고 맨날 한쪽 귀퉁이에 구석에 이렇게 서서 애들 노는 거나 이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아, 나도 저렇게 좀놀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맨날 아픈 거야. 맨날 감기 걸리고 백일해 뭐 이런 뭐 열병 같은 거 맨날 아픈 거야. 한번 아팠다 하면 한 달을 학교를 못 가. 그래서 한달 만에 다시 학교 가보면 꼭 전학생 기분이야.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목소리도 다른 애들은 뭐 네! 네! 하는데 저는 이상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장구 어딨어? 소리 좀 크게 내. 이런 애였어. 어느 분이 그래도 제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면 그렇게 속 시원하다고. 네. 그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출석 부를 때 제일 좋았던 것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여학생 중에 참 인형같이 생긴 이오키라는 여학생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안 있어, 이오키. 이오키, 그러면 그 목소리도 얼마나 구슬 같은, 오! 출석 부를 때 그것만 좋았지. 예.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야.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때까지도 이상구라는 학생은 있는지 없는지도 애들이 잘 몰라. 왜? 맨날 한쪽 구석에 가만히 처박혀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 말을 걸어도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참 부러웠던 게,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들어와서 그 재밌는 얘기할 때 애들이 깔깔 웃는 게 그게 너무너무 나도 저렇게 웃고 싶은데, 엔돌핀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겠어? 안 되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그 모양이었다니까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상구를 한번 내가 길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선출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담임선생 그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한 사람 임명하겠다 그래. 그 저도 듣고 있어. 아니, 부반장은 본래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데 아니, 무슨 제2부반장을 임명해서 뭐 하려고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선출을 했어. 그래서 이제 취임 인사를 하라 이거야. 그 이제 반장으로 선출된 친구가 나와서, 야, 너희,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짝짝짝. 부반장 나와. 짝짝짝. 제2부반장 나와. 제2부반장은 누구냐? 이상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애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상구를 부반장을 다 시켜? 그래서 애들 놀라가 이해를 못하는 눈이 둥그래가지고. 자, 이상구 나와서, 취임 인사를 해. 인사말 해. 그래서 다리가 후둑후둑. 그래서 다니에 올라가서가지고, 저는 못 합니다. 애들이 뭐예요? 와! 웃는 거예요. 우리 담임선생님 똥 돼버렸어. 한번 기 좀 살려주려고 감투를 하나 씌워놨는데도 뭐예요? 못하는데. 그 담임선생님 완전히 똥 된 거야. 애들이 깔깔 웃고 배꼽을 잡고 웃고. 그래서 담임선생님 이제 그날 수업 끝나 방과 후에 이상구는 교무실에 들렀다 가라. 근데 교무실 가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상구야, 너도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고는 큰 문제라는 거 알겠지? 저도 알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뭐 가도 나와도 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며 까마득해 큰일이다 싶어. 내 혼자 마음속으로도 그래서 너도 네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안다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감투라도 하나 씌워놓으면 이 기가 나서 신나서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제2부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가 용기 내서 못 해보겠나? 절대 그러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런데 상구야, 네가 변해야 된다.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알겠지? 그래서 다음 오늘부터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자꾸 날짜가 가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대학 가면 또 마찬가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변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변해봐. 아,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방 들고 그때는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안 했잖아. 뭐 학교 가는 거 전부 걸어가는 거지. 뭐 한 시간도 좋고 어떤 때는 한 시간 반, 두 시간도 걷고 그랬잖아. 그 우리 집까지는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 다 변해야 된다. 다 변해야 된다. 집에 거의 다 와갔는데도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꼭 변해야 된다. 그때는 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변하지? 근데 집에 다 왔는데 내가 제일 변하고 싶은 부분이 왕창 한꺼번에 못 변하겠고 제일 변하고 싶은 게 어떤 면에서 변하고 싶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해봤더니 웃고 싶어. 다른 애들처럼 마음 놓고 깔깔거리고 웃고 싶어. 그래, 내가 웃고 싶어.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응?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은 뭐 방 단 두 칸짜리. 응. 그래서 한 방은 온돌방인데 거기에 부엌이 딸려 있고 그 방은 뭐 식당 겸 침실 겸 뭐 이제 이제 나머지 한 방은 이제 다다미방이었어. 다다미방 온돌도 아니고 거기 이제 거기 공부방이지. 그래서 이제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아무도 못 보게. 왜 내가 지금 웃는 연습을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참 비장한 각오를 해서 여러분이 변하려면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 그냥 맛도 변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탁 거울을 책상 위에 탁 놓고 제가 거울을 탁 들여다보는데 애가 표정이 없어. 표정. 그 거울을 보고 웃으려니까 안 웃어줘. 안 웃어줘. 막 어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색하고 쑥스러워. 그 참 희한하죠. 누구한테 쑥스러울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쑥스러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확실한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쑥스러워. 희한하게. 그래도 내가 변하기로 결심했잖아. 변해야 돼. 그래서 이제 탁 보고 거울 들어보면서 이게 막 어색해서 죽겠어. 많이 웃는 사람들은 웃는 게 자연스러워요.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은 웃으면 어색해요, 안 해요. 막 이거는 뭐 완전히 어색해. 그렇게 표정이 웃는 표정이 아니라니까. 웃는 것도요. 이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안면 근육이라고. 안면 근육이 작은 근육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근육들이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는 사람은 안 웃을 때도 어떻게? 네. 웃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얼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 그렇게 맨날 웃고 산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네, 웃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막 관두고 싶더라고.
그런데도 아니야. 내가 한번 변한다고 결심했잖아. 지금 변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거를, 아직,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웃는 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조금 웃는 것 끝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놈이, 그런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누가 보냐? 방에 아무도 없는데, 그 조그만 방에. 귀신한테 홀린 거. 누가 봤지? 그래서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봐도 아무도 없어. 그 이상하다. 그 참 이상하네. 자, 그럼 다시. 하니까 또, 비웃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가만 보니까 뭐 창문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또 하는데 여기서 나 여기서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 진실로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사실로는 뭐요? 안 끊고 싶어. 그 사실에 내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변하는 게 쑥스러워. 그래서 내가 변하고 싶은데 내가 변하는 그 자체가 쑥스럽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가 대결하고 있다고 내 안에서. 그 대결이 이제 처음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도 웃고 싶다, 변해야지, 그래도 직접 시도를 해본 일은 없어. 그 이번에는 내가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하니까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에 나. 나는 상근은 본래 그런 놈이야. 못 웃어. 그래서 난 항상 뭐 그 사실에 날 속아. 나는 못 웃어. 나는 맨날 아파. 나는 건강하게 될 수 없어. 나는 본래 이래. 그 사실에 나를 나로 내가 인정해주고 살고 있었던 거야. 이거 위대한 발견이요. 네. 중학교 2학년생이 발견하기로는 뭐요? 이거는 위대한 발견. 와,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인간이 이렇게 돼 있네? 내 속에 두 다른 상구가 있네?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고, 변하지를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어. 선택이구나. 그때 내가, 그러면 나는 변하고 싶어 하는 상구를 어떻게 선택할 거야? 나를 못 변하게 하는 상구를 어떻게 나는 이놈 이 자식을 쫓아내버려야 돼. 나를 더 이상 지배하게 놔둘 수가 없어. 이야, 그게 뉴 스타트의 원칙입니다. 예. 정신과 잡신.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 그래가지고 내가 단단히 각오를 다졌어. 그러고 또 이제, 이야. 웃으니까 또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시끄러, 새끼야! 그랬어. 그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가짜나, 사실이나, 나를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는 나. 그, 이 얘기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이라는 데 보면 나와 있어. 사도 바울도 그 투쟁을 하고 있다고. 와, 그래가지고, 너 이제 다, 시끄러워,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이틀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 비웃는 놈이, 이제, 아무 소리 안 해. 예. 그래서, 선택도 강력하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그 나쁜 영적 에너지가 포기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해서,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학교를 턱 갔더니, 예. 애들이, 야, 이상구가 달라졌네? 얼굴이 밝아지고, 뭔가, 이제 멍청하게 있던 애가 뭐야? 기가 좀 생겼어. 그 기를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시려고 해. 그렇죠. 그 생기를 줘서 이제 유전자도 켜주고. 그리고 이제 뭐, 야, 다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 엔돌핀 유전자도 켜줘서 엔돌핀도 나오고. 여러분, 그 저는 옛날부터 다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몸이 약한 상태가 그래도 금방 건강해지진 않잖아. 그 계속했어. 여러분이 그 옛날에 1988년 그 올림픽 기간 때 그때 제가 KBS에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젊었죠. 그때 제가 5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너나 건강하세요. 어, 그랬어요. 저렇게 저래가지고 무슨 건강, 너나 건강하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뉴 스타트를 막 시작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이, 저 얼굴이 달라졌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제 2주째 이제 들어와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자, 이제는 표정만 웃었지만, 소리 안 내고 웃었지만, 이제부터는 소리 내고 웃는 연습을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하니까 또 자식이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그 싸움을 얼마나 했지? 보통 사람들은 한번 하면 그것이 끝나버려. 포기. 창피해서 못하겠다. 누가 보는데 아무도 안 봐도 창피하대.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 나가 있다. 그렇죠? 지 나가 있고 참 나가 있고 뭐요? 거짓 나가 있는 거예요. 악령이 형성시켜 놓은 나가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정신님이 들어와서 새롭게 형성해가는 나. 그렇게 됐어. 그게 이제 그것의 싸움이에요. 그 영적 투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투쟁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소리 내서 소리 점점 크게 아이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니까 애들이 어허허야 이상구 이제 이상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완전 꼬아다는 보리자루였어.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 그래서 여름 방학이 탁 되면서 이제 이런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울산에 우리 외갓집 있어. 외갓집. 그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외손자 제 1번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갓집 가는 게 제일 좋아. 외할머니가 막 이 세상에 뭐 처음 나타난 뭐요 외손자니까. 그래서 이제 큰 과수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과수원 한복판에 탁 서서 이제 제가 무슨 목표를 세웠냐면 방학이 끝나서 개학을 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소리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목표를 세워.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아 그 가수 한복판에 서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하하하하하고 자꾸 소리를 내고 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어떻게 커지고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노래도 한번 불러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는요 이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1학기가 끝나면 그동안에 배운 노래가 뭐네 개라면 네개 중에 하나 골라서 실제로 불러야 돼. 그게 음악 시험이야. 근데 저는 맨날 음악은 성적이 양이야, 양. 수우미 양가. 양은 낙제만 면해. 왜?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다른 공부는 잘했거든. 그게 이제 음악에 한에 맺혀가지고. 음악도 뭐예요? 내가 적어도 양은 면해야지. 적어도 미. 바라기는 우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발성 연습을 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소리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곡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때 이제 가고 뭐, 봄처녀, 뭐 이런 거 있잖아. 봄처녀, 제 오시네. 아니, 불러보니까 막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옛동산에 올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랑 이렇게 나가는 거. 와, 기분 좋고. 유전자 막 켜지면 그때는 유전자 뭔지 모르면서 하는 거지. 와, 그래가지고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 들어와서 배꼽 잡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전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막 애들 웃는데 제가 뒤에서 와 하니까 애들이 좀 누구 상고아이가 그때부터 제가 반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 아 상고 오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 스타트를 언제부터 했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고. 예.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는, 우지도 못하고 그런 데서부터 나는 뭐예요? 변할 거야. 변할 거야. 여러분이 변할 거야라고 결심하고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문제는 나를 막는 건 나야. 그렇죠? 나를 막는 거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나쁜 영적 에너지밖에 없어. 그것과 싸워야 돼. 우리의 평생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결국.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음도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얼마나 켜졌겠어. 그러니까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예, 건강 상태가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변할 수? 왜 변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진 못해요.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그 선택을 밀어붙이면 결국은 유전자를 켜주시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다 켜주시면 내가 변한다고.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예. 네. 지금 나를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건 내가 아니고 누구요? 잡신이야.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담배 끊는 거, 뭐 술 끊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야만 끊겨요. 그리고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돼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막 밀어주시게 돼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담 이제 딱 두 달만 있으면 이제 80이 되네. 네. 이제 80이 돼도 계속 인생을 보면 선택을 하게 되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막 그래도 이 걱정을 어떻게 털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가요. 가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아들 당신이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요, 당신 아들.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다고 해도 걱정돼요, 안 돼? 돼. 그러고서는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험악하구나. 앞길도 험악하구나.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누가 제일 미워해요? 악령이 제일 미워해. 악령이 항상 이 나의 진로를 힘들게 방해를 하는 거. 사도 바울을 보면 다 훤히 보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뭐요? 폼 잡고 다 살았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믿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율법을 탁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지키면 벌 주고 혼내고. 그러나. 근데 그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조건적 하나님을 믿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던 유대인들이 이 자식이 그 미쳤어. 죽여야 돼. 그래서 바로 맨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뭐 어떻게 맨날 얻어 맞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자식, 너는 율법을 거부한다며? 그래서 막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치면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 힘내자. 자, 하나님이 다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가 돌보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내려와.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은 지금 암하고 투병하고 있어요. 그렇죠? 암하고 투병하고 있으면 자꾸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자꾸 어느 순간에, 나 또 걱정하고 있어.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또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하다 뭐, 또할게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식구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좀, 설악산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어.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하면 절대로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아이고, 쑥스러워라.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아주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렇게 운동을 우리 사랑이 데리고 운동한 이유는 제가 이 지역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왜냐 사람이 별로 안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기 막죠. 그리고 밤에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제가 또 이제 나갈 텐데. 그래서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 이 소리 아무리 크게 질러도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 없어. 서울서 일해 보세요. 아마 경찰차가 잡으러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때요? 아주 이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이 노래도 안 부르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목소리가 늙더라고. 힘도 없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젊음을 유지하도록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온갖 노래를 한 시간은 불러. 그래야만 제가 계속 여러분 이제 또 저는 맨날 하루에 두 번씩 뭐 해야 돼? 강의를 해야 돼. 이 강의 시간이 여러분의 뭐예요? 유전자를 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근데 뭐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해? 에너지가 뭐예요? 넘쳐야지. 생기가 충만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이 유전자가 변해요. 생기가 막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뭐예요? 진짜 올바로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힘나요. 자, 그래서 이 쑥스럽다. 쑥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빌라에 5층짜리 빌라가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근데 소방차가 오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대략 사람들이 다 대피를 했는데 그 3층에 젊은 여자가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밖에서 보니까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뛰어내리라 그래도 뭐요? 이게 다 밑에 그물치고 준비해놨는데도 안 뛰어내려. 그래서 왜 안 뛰어내리냐고.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 소방관이 뭐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뛰어내릴 수도 없게 된다. 지금 한 5분 안에 안 뛰어내리면 이제 당신 못 뛰어내리고 큰일이다. 빨리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게? 만주만 입고 있었으면 어땠냐, 애들. 쑥스럽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소방관 아저씨가 답답해 죽겠는 거야, 지금. 이제 그때 소방관 아저씨에게 그 여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소방관 아저씨에게 영감을 탁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방관은 아직 뭐라 그랬게? 지금 안 뛰어내리면 반주도 탑니다! 그러더라고. 반주 타면 어떡해?
해가지고 반지 안 털라고 이 여자가 뛰어내렸다 이 말이야. 아직도.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선택 뉴 스타트는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을 미루시지 마세요. 선택이 자꾸 미루어지면 바로 이 강의를 또 유튜브로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쑥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보고 또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영감을 탁 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이게요 쑥스럽다는 것은 이게 쑥이란 건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쑥이라는 것은 쑥 누르기만 하면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 쑥이다. 네. 쑥이란 게 뭐예요? 자존심 아니야. 자존심은 이게 허상이야, 허상. 이 용기만 살짝 가지고 필요 없어. 쑥 들어가. 하면 들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걸 터득을 한 거예요. 하길래 제가 어떻게 했다고? 시끄러워, 새끼야!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러면 꼭, 지금까지 강의 쭉 해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 그렇죠? 이 확실한 선택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